같은 돈으로 연금 50%더 받는 6종 특허연금술, 내외동포 정보센터 회원님들과 공유 제한, 은행에도 없고 보험회사에도 없는 똑같은 보험료로 연금 50%더 받는 법으로 공인받은 특허기술.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외동포 정보센터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같은 돈으로 연금 50%더 받는 특허받은 연금술 내외정보센터 회원님들께 국내외 라이센스 제공. 1. 존경하는 내외동포정보센터 회원 여러분, 저는 국내 유일하게 같은 돈으로 연금 50%더 받는 특허받은 금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특허연금 컨설팅 스마트라이프의 최수승 대표입니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KIC 행사에 참석하여 정영국 회장님을 비롯 여러 회원님들을 뵙고 인사도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전부터 오랫동안 계속되던 일정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인사도 못 나눴던 게 많이 아쉬움에, 일단 이렇게 걸 로라도 인사를 드리고 우선 KIC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실 제조업의 특허는 남들은 이렇게 만들지만 나는 이런 재료 혹은 이런 방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나만의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특허는 저희 금융업에 비해 특허 내기가 비교적 어렵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융업에 대한 특허는 물건이 없고 이론만 있다는 점에서 특허청 심사관들이 과연 이 금융 이론이 우리 국민들에게 금융 혜택이 가능할 것이냐를 심사하는 것이니까 금융의 특허를 내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심사관들이 검증 후 발급된 특허는 또한 바로 실 금융생활에 효과가 가능하다는 의미, 즉 우리 온 국민들이 당장 내일부터 이 특허로 인해 지금보다 윤택한 연금 생활이 가능함을 말하며, 또한 이 금융 특허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면 세계 각국의 국민들에게도 응용 가능하며, 이 특허를 우리나라 및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내외동포 정보센터 여러분들과 같이 이 특허의 효과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특허 금융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 저희 회사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6종 특허 소개하겠습니다. 순차적 연금 수령 특허, 중도인출 최적 상품 판별 특허, 변액보험 에스컬레이팅 특허, 특허 은퇴설계 체감형 연금 수령 특허, 종신보험 균등 연금 수령 특허. 자, 첫째, 순차적 특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발명의 명칭, 최적의 순차적 연금 개시 정보 제공 시스템 및그 방법. 순차적 특허를 활용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4%, 1% 각 1억 연금 두 개가 있습니다. 연금 얼마나 나올까요? 자, 요 순차적인 특허는 이 이상한 수식부터 출발합니다. 480 더하기 320은 원래 이게 800이죠. 합은 800입니다. 그런데 저희 특허 기술에서는 930이다. 480 더하기 320은 930이다. 좀 이상하죠? 예, 보겠습니다. 자, 순차적 특허의 원리는 첫째, 3%짜리 1억에서 매년 300씩 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2%짜리 1억에서 매년 200씩 나오면 요두 개를 합치면 500입니다. 그죠? 300 더하기 200은 50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0 더하기 0은 0일 것입니다. 이건 뭐 천하의 진리입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바꿔 볼까요? 왜두 개든 세 개든 항상 동시에 연금 지원으로 투입할 생각만 할까? 그러지 말고 이둘 중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이 3%짜리 하나에서 원래 탈약했던 500을 전체를 생활비로 꺼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원래 3%짜리가 300씩 꺼냈었던 거니까 500씩 생활비를 다 대면 좀 일찍 바닥나겠죠. 그동안의 B는 이자가 붙으며 불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A가 바닥났을 때, 아, 지금부터는 내가 생활비를 댈게라고 해서 B에서 이제 500씩 생활비를 댑니다. A, B 순으로 500씩 생활비를 댑니다. 마지막에 잔액이 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때 이제 A가 원래 이렇게 생활비를 대기로 했다가 A가 잠깐, 사실 B야, 내가 먼저 생활비를 대려니까 좀 왠지 속는 것 같은 기분이다. 네가 먼저 생활비를 대라 고 합니다. 그래서 B가 알았다. 그럼 내가 먼저 생활비를 댈게 합니다. 그래서 B 2%짜리가 먼저 500씩 생활비를 댑니다. 아까는 3%짜리가 500씩 생활비를 먼저 댔죠. 자, 그러다가 역시 B가 혼자 생활비를 다 대니까 좀 일찍 바닥납니다. 그동안 A가 3%로 불어나다가 이제 다시
A가 바톤 타치 받아서 생활비를 500씩 댑니다. 자, 그러면 요 잔액도 또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요두 가지에서 첫째, 요렇게 3%, 2% 500씩 빼 나가는 거 하고 2%, 3% 500씩 제해 나가는 거. 3%, 2%, 2%, 3%요두 개만 하더라도 요 잔액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3%, 2%, 2%, 3%이 잔액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만약에 하나가 0이면 하나가 0이 아닐 것이고, 어쩌면 이둘 중에서 플러스가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 잔액이 플러스인 게 나타난다면, 아까 동시에 연금 전환해서 0 더하기 0은 0일 것을 순차적으로 하니까 연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4%짜리에서 480 타고 1.5%짜리에서 320 생활비를 댑니다. 그럼 합치면 800이죠? 예, 800을 받고 마지막에 0입니다. 지금 하는 방식.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두 개의 연금 재원을 각 보험사에 물어보고 합쳐서 연금 생활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0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예시처럼, 이론처럼 한 상품에서 먼저 800 생활비를 다 대고, 그 다음에 얘가 바닥날 때, 그 다음에 얘가 생활비를 대니까, 보십시오. 이게 1억 1786만 원이 무려 현금 잔액이 남습니다. 원래 요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남을 게 없었는데, 두 개를 각각 연금 수령하니까 잔액이 제로인데, 서로 다르게 순차적으로 타고 가니까 졸지에 똑같은 804만 원 받고 1억 1700의 현금 유산이 생기더라. 자, 이상하죠? 예. 그래서 똑같은 연금 804만 원 받고 뜻밖의 물려줄 유산 1억 1700, 원금 2억의 절반이 넘는 현찰이 턱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유산 대신에 연금을 더 받을 수도 있겠네. 1억 1700 남는 것도 좋지만, 뭐 아이들한테 물려줄 게뭐 있어? 그냥 우리 연금 좀더 받지 뭐. 예, 그래서 804만 원에서 여기 0이 되려면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겠죠. 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예, 930이 왔죠. 예, 조금 전에 804만 원에서 930만 원으로 연금 수령을 하니까 마지막에 0으로 딱 맞죠. 그래서 804만 원, 480 더하기 320은 804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930만 원. 무려 플러스 130만 원. 16% 졸지에 연금 수령을 더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480 더하기 320은 원래 800인데, 우리 특허에서는 961억, 930이라고 아까 했었죠. 예, 요게 그겁니다. 수학이나 산수에서는 480 더하기 320은 800이 있겠지만, 저희 특허 수식에서는 800은 봐가지고 930을 드린다. 자, 그러면 연금 계실 때 1억 플러스 1억은 2억이 다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1억 더하기 1억 2억으로 800을 받고 0이었는데, 똑같은 2억으로 800 받고 여기 1억 1700이 남으니까, 아까 좀 전에 연금을 950더 받든지 아니면 똑같은 800을 받으려면 요 1억 1700이 0이 되려면 이번에는 요게 2억이 다 없어도 되겠죠. 원래는 2억을 다 갖고 804만 원이 연금 수령 가능했는데, 요렇게 하니까 2억으로 800 받고 1억 1000이 남으니까 요 2억이 다 없어도 되겠다. 그래서 요게 1억이 680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3200을 챙기고, 똑같은 연금 804만 원에 보험 위에서 3,150만 원 여유자금 챙기고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되더라. 혹은 이쪽에서 하면 2,400, 그죠? 1억에서 이쪽은 2,400을 챙길 수 있더라.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55세, 80세 연금 개시 연령의 고객이 두개 이상의 연금성 보험을 갖고 있을 때 순차적 특허를 활용하면 1. 뜻밖의 상속 재산이 발생합니다. 아까 요거였죠? 졸지에 1억 1700이 생기더라. 두 번째, 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다. 800이 930만 원. 130만 원, 16% 졸지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더라. 세 번째, 생각지도 않던 여유자금이 발생되더라. 3,150만 원 여유자금을 중도인출로 챙기고 나머지만 갖고 연금 재원으로 투입해도 똑같은
804만 원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더라. 연금성 보험을 두 개 이상 갖고 계시면 지금 문의하십시오. 얼마의 효과가 있을까? 그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1533-3142입니다. 요거 무료입니다. 2023년 1월까지 무료 서비스입니다.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모바일로 신청하기 이래가지고 모바일로 여기 보면 스마트폰 최상단 영문 주소창에 네이버 검색창이 아닙니다. 검색창이 아니고 제일 위에 여기 보시면 mnaver.com 돼 있죠. 요 영문 주소창에 특허재테크.com/100 특허재테크.com/100을 치시고 엔터 치면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이렇게 문의하기 주식회사 스마트 라이프 문의하기에 창이 뜹니다. 그게 현재 나이, 희망 연금 개시 나이, 종료 나이, 상품별 가입 나이, 월불입금 이런 것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문의하기에 본인의 상품이 여러 개라서 써 넣기가 번거로우시면 사진을 찍어서 요 밑에 보면 사진 찍기가 있습니다. 사진을 그대로 찍으셔서 그다음 전송하면은 그대로 저희 회사로 날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이번 PC로 신청하기는 PC는 똑같이 특허재테크.com/100 아닙니다. 여기는 특허재테크.com을 치면 되는데 여기는 사진 찍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 노트북에 올려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문의하기란에 하나하나 써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순차적 특허를 거꾸로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순차적 특허를 거꾸로 활용하면 똑같은 연금의 불입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자 예시입니다. 지금 내 가입 보험에서 아까 833만 원 나왔죠. 연금이 나오는데 월 100, 1200을 타고 싶습니다. 내 퇴직금 중 얼마를 일시납으로 넣어야 할까요? 아까 그 상품을 두개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1200을 타고 싶다. 1200을 타고 싶다. 그런데 현재 323만 원 482개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합쳐서 아까 800이었죠. 그래서 1200을 타려면 요게 395만 원이 매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부족해서 요게 쭉 따라 올라가서 총 일시납으로 1억 1217만 5682원이 필요하고 혹은 월납으로 93만 4797원 10년 납이 필요하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역시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아주 정답이지만 저희 특허연금술에서는 이 일시납 1억 1000, 월납 93만 원이 바가지입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자,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저금리를 상품을 일단 여기 5년으로 확정했죠. 5년으로 확 줄였습니다. 앞으로 붙여서 그랬더니 요게 필요 월불입금이 87만 원, 아까 얼마였죠? 아까 93만 원이었죠. 87만 원으로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요게 또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요 4%짜리를 이번엔 뒤에 집중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럼 요게 좀또좀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 팍줄 요렇게 팍 줄였죠? 4%짜리가 그렇게 됨으로써 필요 월불입금이 일시납이 7,300 월불입금 61만. 자, 아까 저게 87만, 93만. 자, 93만 원으로부터 요게 87만 원. 그 다음에 요게 61만 원. 그래서 무려 30만 원 절감이 가능해지더라. 자, 그래서 이때 고객님은 이 상품을 가입할 때, 자, 요 상품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되겠죠. 요 상품을. 근데 요게 중도유출 기능이 있는 상품을 가입하셔야 93만 원이 61만 원까지 32만 원 절감됐죠. 무려 한35% 정도 되나요? 예. 절감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월 93만 원다 불입하셔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 새로 가입한 상품을 여기 보시면, 원래 처음에 1200을 타고 싶었는데, 요 1.5%짜리 상품은 5년 확정해서 2059만 원이 나옵니다. 통장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2059만 원은 요 1200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850만 원을 다시 요 상품에 추가 납입시켜 놓습니다. 지금 가입한 상품에. 그래서 7300에서 8200으로 늘었고 또 둘째 해도 800이 남죠. 또 800을 넣어 놓습니다. 추가 납입 9000, 1억, 1억 1000, 1억 2400까지 다섯 번 늘어나고 그 다음은 여기는 요 4%짜리는
80세 가까이 그때부터 생활비를 대니까 이건 혼자 자기가 새로 가입한 요 신규 상품 자기 혼자 1200 생활비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200씩 쭉쭉 빠져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920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요 4% 상품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요게 1200에서 47만 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 47만 원씩 쭉 빼나가면 마지막 0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중도인출 추가 납입 기능이 있는 상품이라야 요게 아까 90만 원에서 61만 원까지 절감이 가능한데 이게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역시 그냥 30만 원 바가지 쓴 상태로 연금 생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중도인출이 되는 상품이 어떠한 상품인지 저희한테 문의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고 그 효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무료입니다. 대신에 아마 그 저희한테 이런 상품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좀더 많은 분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 결론. 순차적 특허를 활용해서 첫째, 50에서 60대 2개 이상의 5, 60대 2개 이상의 연금 지원으로 연금 생활에 접어드실 분들은 연금을 더 받게 해드립니다. 3, 4, 50대 연금 생활을 준비하실 분들은 순차적 특허를 활용해서 똑같은 연금의 불이 보험료를 줄여드립니다. 자, 세 번째, 체감형 특허. 발명의 명칭은 체감형 연금 산출 장치 및그 방법. 자, 예시입니다. 2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20년간 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연금 얼마나 나올까요? 그런데 사실 쓰임새가 많은 처음은 좀 많이 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나요? 자,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2억을 맡겨놓고 20년 동안 쓰겠다 이러면 그냥 n분의 1로 이렇게 쭉 나눠서 줍니다. 이건 이자가 좀 붙어있어서 그렇죠. 이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때 사망에 가까워질 때는 사실은 통장에 100만 원 들어있는 것이 별로 쓰지를 못합니다. 이 100만 원 지불금 앞으로 갖고 와서 좀 쓰면 좋겠는데, 즉 쓰임새가 많은 처음은 좀 많이 나중은 적게 받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수식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처음은 많이 나중은 적게 노후 연금 생활하는 모든 전 세계 노후 시니어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데 처음은 많이 나중은 적게 그 수식이 없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저희 나라에서 이게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수식이 발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1.1배라는 것은 시작을 10% 더 많이 윤택하게, 그렇죠? 1192, 1310, 시작은 20% 윤택하게, 끝은 덜 받고, 즉 전체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내이 통장에 85살, 90살에 통장에 들어있는 100만 원은 지금 65세 때 100만 원이 그 돈이 들어있다면 훨씬 윤택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그 뒤에 나올 돈을 당겨서 쓰는 그 정교한 기술이 이때까지 없었던 거죠. 그게 이번에 개발이 돼서 마지막 0이 딱 되죠. 1.2는 20% 윤택하게. 그죠? 1100 대비 1400, 20% 윤택하게, 마지막 20% 적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비자께서 원하시는 대로 1.17도 좋고, 1.21도 좋고, 다 맞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0이 딱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무료입니다. 2023년 1월까지. 내 은행에 얼마 맡겨놓고 몇년 동안 좀다 쓰고 싶다. 그거를 약간 문의란에 보내주시면 그대로 답을 다시 메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자, 세계 각국에서 이 체감형 특허를 독점으로 사용하는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그 나라 국민들이 노후 자금을 다 빨아들일 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 어느 우리나라로 예를 하나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어떤 은행이 이 체감형 수식을 독점으로 갖고 있다면, 이 시니어 분들, 노후 연금 생활 하시는 분들이 목돈을 전부 거기에 다 그냥 맡겨놓고 쏟아 부어놓고 매년 연금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빨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심지어 고객은 수십 년간 장기로 자금을 묻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은 아예 20년, 30년치를 그냥 통째로 묻어놓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생활을 해갈 것입니다. 그 다음, 3.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려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 은행에, 혹은 보면, 뭐, 조금 금리 높은 상품이 있으면은, 막 거기에 돈이 들어왔다가 또 그다음 확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또쑥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고객이 우리나라 국민이 수십 년간 내 노후 생활 동안 20년, 30년 동안 쓸 돈을 아예 처음에 왕창 다 묻어놓고 수십 년간 갈 것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로 자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굳이 매년 뭐 금리를 들쑥날쑥 뭐 좋게 하려고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냥 매그 해만큼의 금리만 보장해 주어도 모든 분들이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회사, 금융기관들의 그 건전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겠죠. 수익성은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자, 그다음 최저형 국민연금 100 플러스 체감형 개인연금 100 이러면 260 연금 생활하기. 이게 그 체감형이 아까는 내 그냥 현금을 은행에 맡겨 놓았을 때딱그 자체만인데 이제 그 최저형 국민연금은 물가를 따라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연금을 체감형으로 처음은 많이 나중은 적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 서로 시너지가 굉장히 맞겠죠. 어울리겠죠. 그래서 100 더하기 100은 260 연금 생활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자 우선 사망에 가까워질수록 얼마나 여유자금 생길까? 자 이건 뭐냐면 국민연금이 물가를 따라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78세, 85세, 90세 돼도 60세 때만큼 먹고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라고 정부에서 그 물가만큼 보전해 주는 건데 사실은 보전해 주는 건 고맙지만 내가 88세, 90세 되면 그만큼 나다닐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쓸 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를 따라 보전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내가 점점 해가 갈수록 더 먹고 더 돌아다닐 거야. 뭐 그렇게 하면 그걸 다 소진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얼마나 남을까? 내 국민연금 사망에 가까워질수록 얼마나 여유자금이 생길까? 그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생활비를 보통 때는 한 500을 쓸 거야. 그다음에 연금 개시할 때는 월한500 정도 들 거야. 그리고 연금 종료 90세 시점은 한 250, 지금 가치로 한50% 정도? 즉 요렇게 간단하게 해도 좋고 아니면 식비, 뭐 유류대, 보험료, 의료비, 행사, 골프, 뭐 외식비 이런 것을 항목별로 한번 시험 써보고 총 합계가 시작할 때는 6천이고 나중은 3천 이내 1년에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게 되면 시작 대비 종료 때의 소진되는 비율이 아마 나올 겁니다. 대개 한 50%면 무난하지 않을까 지금 가치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요렇게 50%라면 요게 이제 국민연금 여유자금 개인연금 여유자금 찾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라면 네, 자 만약 국민연금이 1500 1800월 150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 예시입니다. 1000도 좋고 800도 좋고 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시입니다. 혹은 뭐 부부 합산도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예시니까 1800으로 시작한다면 요게 50%니까 지금 가치로 90세 때는 900이 소진되게 되고 그러면 요게 그때 물가로 이 지금 가치로 900이니까 그때 물가로 145%가 적용이 돼서 1,305만 원.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은 지금부터 물가를 따라 쭉 늘어나서 2,600이 돼 있고 요거는 절반이 900이 물가를 따라간 거고 요것은 1,800이 물가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요게 여기서 2600에서 1300을 제한, 요 1300이 그 시점에 내 국민연금에서 수령을 하고 소비하고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쭉 계산에 올라오면 내년에 국민연금 총 여유자금이 나오고 요게 총 여유 금액은 1억 6600이 나옵니다. 물론 요게 국민연금이 연 1000 같으면 요게 한뭐 1억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개인연금 여유자금도 찾기를 하겠습니다. 1400에서 요것도 역시 절반이면 730입니다. 근데 물가를 따라서 1000이 되고 요거는 애초에 1400에서 다시 1000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 남는 게 400만 원이 남습니다. 국민연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남습니다. 그리고 쭉다 합산에 올라오면 매년 개인연금 여유자금의 합계가 5,400. 그래서 국민연금 1억 6천 플러스 개인연금 5,400에서 생활자금 비율 50%일 때 국민 플러스 개인 여유자금이 총 2억 2천 정도 발생된다. 이게 보통의 분들도 다 1억 정도는 발생이 됩니다. 자, 이걸 찾아먹기.
국민연금, 개인연금, 미래 여유자금 찾아먹기, 지금 당겨서 윤택하게 생활하기, 그 대작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여유자금, 여기 있던 알뜰하게 끝까지 찾아먹기. 자, 보면, 여기 국민연금이 아까 1800에서 쭉 가고, 개인연금이 이렇게 가서 3200에서 4000인데, 사실 이게 점점 사망에 가까워질수록 늘어나니까 비효율적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개인연금이 1400 균등하게 나오는 것을 처음은 많이 1800에서 나중에 900, 그래서 처음은 많이 나중은 적게, 국민연금은 점점 늘어나는데 개인연금은 처음은 많이 나중은 적게 체감식으로 해서 서로 체정 체감 어울리게 만들어서 3600 시작 3600끝 균등한 연금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비해서 약 250만 350만 원 윤택한 연금 생활 진입 플러스 안정적인 연금 생활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상칸 들어가서 체감을 1800에서 900을 좀더 확대해서 2300에서 300으로.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대로 똑같이 최저인데 개인연금을 더 체감폭을 확대하다 보니까 4100 시작 3000 끝. 자, 보십시오. 그러면 애초 3200,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통장에 들어있는 3200으로. 이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65살에 국민연금에서 통장에 1800이 들어왔고, 개인연금에서 내 통장에 1400이 들어왔고,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전부가 3260만 원이 전부인데, 내 친구는 어떻게 해서 4100만 원짜리 연금 생활을 한단 말이냐? 도저히 풀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즉, 이분은 우리 정보를 듣고 우리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연금을 어떻게, 이게 중도인출 방식입니다. 어떻게 2300, 2200, 2100, 어떻게 중도인출해서 합계해서 4100의 연금, 윤택한 연금 생활에 진입을 하는데 우리 정보를 듣지 못한 분, 이런 방송을 못 듣고 우리의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은 그냥 깜깜입니다. 그냥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분의 세상은 이거밖에 3200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저희 정보를 효과를 보신 분들은 4100에서 3000까지. 자, 그러면 여기 아까 50%라 되어 있는데, 즉 내가 3200에서 4000 생활할 거를 4100에서 3000에서 처음 시작이 890만 원, 3260만 시작이 4150만 시작으로 플러스 890만, 27% 윤택한 연금 생활 진입 플러스 최고 효율의 연금 지원 소진, 극한으로 마지막까지 90살에 마지막에 통장에 들어있는 돈까지 알뜰하게 다 써먹은 형태가 되겠죠. 자, 이거 역시 무료입니다. 2023년 1월까지. 자, 체감형 특허는 특허연금술의 결정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1.5%, 3.5% 누구나 2개 이상의 연금 재원을 갖고 있다면, 물론 현금과 보험도 좋습니다. 보험 1, 2도 좋고, 2개 이상의 상품을 갖고 있으면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다를 것이므로, 그두 개는 합쳐서 원래는 1035만 원 시작, 1035만 원 끝의 연금 생활을 할 것을, 저희의 제일 특허, 순차적 특허를 활용해서, 첫째, 1.5%짜리가 먼저 소진되고, 1.5%짜리가 먼저 소진되고, 그 다음에 3.5% 고금리가 나중에 소진됨으로써, 요게 1035 연금 생활할 게 1190. 시작 1190 끝. 그래서 플러스 155만 원 윤택한 연금 생활 진입. 이게 제1특허 순차적 특허의 효과입니다. 사실 제가 이 코로나 전에 순차적 특허를 개발할 때까지만 해도 이 순차적 특허가 마지막 특허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래서 모든 분들에게 꼭두개 이상 연금성 재원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배치를 해드릴 테니까 좀더 윤택한 연금생활 진입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체감형 특허를 개발하고 보니까 요게 처음은 많이 1190이 1345, 요것도 한 155만 원 더 늘었죠. 그런데 처음은 많이 늘린 대신에 뒤는 줄입니다. 요걸 당겨서 쓰는 거니까. 즉, 여기에 통장에 들어있는 155만 원, 여기에 통장에 155만 원을 당겨서 처음 훨씬 윤택하게 살자. 별로 쓰이지도 않을 거니까, 나중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처음은 많이 나중은 적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 결과적으로 1340에서 1030의 연금 생활이 되는데, 그게 봤더니, 자, 보십시오. 시작은 원래 아까 이게 요게 155만 원 순차적에서 늘고 체감은 도로 줄었잖지 않습니까? 도로 줄었죠? 순차적에서 시작은 늘고 늘고. 즉, 시작이 한 번, 두 번, 체감까지 가면 시작이 한 번, 두번 올라가는데 끝은 똑같죠. 그래서 요겁니다. 자, 지금 끝은 마지막 연금 생활 종료할 때는 1035만 원 똑같은데, 시작은 한 번, 두번 올라가서 310만 원더 받고 연금 생활한다. 즉, 자, 보면 지금처럼 1035, 1035 연금 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00더 받고, 처음에. 시작을 300더 받고, 마지막은 똑같이 1030 생활하시겠습니까? 그죠? 요게 순차적까지 160을 더 올려서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더, 앞은 더 올리고, 뒤는 원래대로. 왜? 요게 그, 좀더 효율적인 재원 소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1030, 1030 연금 생활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요 속에 들어있는 게 순차적 특허, 체감형 특허 두 개의 특허가 들어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전 세계 모든 분들 중에서도 이 순차적 특허와 체감형 특허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이 퍼져서 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면 좋겠는데, 그것은 얼마나 빨리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방송에 접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오고 전파가 빨라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자, 오늘도 이 순차적 특허의 플러스 체감형 특허의 복합 특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우리 대부분 국민들은 그냥 이렇게 1035만 연금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십시오. 무료입니다. 자, 요것도 무료입니다. 1월까지. 자, 네 번째, 마지막, 우리 여러 연금 보유 시 최고연금 생활하기. 이것은 네 개의 특허가 다 결합, 다 적용이 돼서 최고의 기술 효과가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예시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퇴직연금, 4% 보험, 1% 보험, 1.5% 유니버셜 종신보험까지 보험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좀더 연금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두개 이상의 연금을 갖고 있으면 국민연금부터가 뭐 가면 갈수록 늘어나니까 무조건 내 매년의 연금 수령액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국민연금 보겠습니다. 1000에서 1400까지 늘어나고, 퇴직연금 IRP는 10년 확정, 또 뒤에는 텅 비죠. 1% 연금은 430배고, 4% 연금은 740인데 70세부터 나오고, 2%는 또630 나오고, 그래서 합계가 2400부터 2,500, 3,200까지 폭 뛰었다가 다시 3,000으로 줄었다가 다시 3,200까지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이처럼 들쑥날쑥하게 연금생활 진입합니다. 왜냐하면 균등한 연금을 찾아내는 수식을 개발이 안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요렇게 텅 비어 있으니까 요점 하면은 균등한 얼만가의 매년 균등한 연금 가입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값을 찾아내는 수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개발했죠. 자, 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균등한 연금 값을 만들어낼 거냐? 자, 요것은 지금 요게 최종 결과가 들쑥날쑥한 것을 균등한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중에 어떤 하나를 들쑥날쑥하게 인출해야 됩니다. 혹은 넣든지 빼든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통장에 내가 1억, 2억 은행에 넣어놨다면, 은행에 넣어놨던 돈에서 어떤 때는 얼마 꺼내쓰고, 어떤 때는 얼마 넣고, 꺼내쓰고, 넣고, 이렇게 해가면 요거를 균등한 값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얼핏 감이 오시죠? 근데 그것을 찾아내는 수식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우리가 요번에 가능하겠죠? 보겠습니다. 자, 요게, 요2% 유니버설 종신원, 요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1%, 4%는 중도인출 기능이 없는데, 요게 중도인출 기능이 있어서 요 상품을 지금 633만 원 나올 걸 요렇게 했죠. 1100부터 320,
2, 600, 500, 400 이렇게 해서 여기 균등해져죠. 3천, 3만 933원에 균등한 연금 생활이 가능해졌다. 자, 이번에는 아까 3천에서 3천, 처음부터 끝까지 3천이었는데 역시 이것도 처음은 좀더 많이, 나중은 적게 그런 식으로 체감식으로 받으면 좀더 윤택한 연금 생활 진입이 가능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3,400부터 2,400까지. 처음은 3,000에서 400더 주고 뒤는 빠지고 그랬죠. 요거 역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중도인출 추가 납입을 만들었습니다. 요건 서비스 요금이 20만 원입니다. 이거 여러 가지 상품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서 에너지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50만 원인데 2023년 1월 이후는 50만 원입니다. 서비스 요금이. 근데 20만 원을 지금 받습니다. 근데 요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혹은 현금이라든지 중도인출되는 연금 재원을 하나 갖고 있어야 이렇게 만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중도인출되는 재원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만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쑥날쑥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우리 고객님께서 시청자님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 상품이 있는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 줄을 모르니까 이렇게 중도인출 얼마씩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 중균등 값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시면 우선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지 그 상품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그 서비스 요금 아까 20만 원이었죠? 근데 만약에 없으면 중도인출 되는 기능을 하나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 경우 서비스 요금 면제를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누구나 노후 준비를 위한 안전한 투자 설계를 원하고 있다. 맞춤형 연금 컨설팅, 쌍방향 연금 필요자금 자동 연산 프로그램, 보험료 효율, 보장 적합도의 특허 출원을 갖고 있다. 국내 그 어떤 보험사, 은행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금융 서비스인 것이다. 기존의 재무 설계가 60세까지 얼마나 돈을 잘 모으느냐에 주안점이 있다면 저희 프로그램은 그 모은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또한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하여 저희 회사는 향후 더욱 기술을 발전시켜 한국에서 유일하고 독보적인 최고급 금융 컨설팅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의 재무를 설계해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험금융 컨설팅 회사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언론은 여러 가지 뭐 저희 회사 특허를 갖고 있다니까 많이 뭐 띄워줍니다. 뭐 기자들도 특허, 금융의 특허라니까 대단히 관심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특허 개발 프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넘버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금감원 주최 재테크 특강 여러 방송이라든지 제휴한 거라든지 팜 엑스포 특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사의 대상 특강 제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술 나눔 국외 기술 전파 전화 주십시오. 전 세계 각국에서 각 나라 최고의 금융 컨설팅 회사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전화로 010-8931-3550으로 전화 주십시오. 동포센터 회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나라에서 최고의 IT, 금융 IT 기업 최고의 금융 전문 컨설턴트 회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삼성생명보다 큰 회사들로 각 나라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전화는 010-8931-3550입니다.